자,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들어온 네, 여기에 곳인데 이런 데 안 주면 돈 받는데요. 그러죠. 네. 뭐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유원지 같은 곳입니다. 여기 뭐 낚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 저 복글럭 불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잘 해놨습니다. 아우, 장기자들 다 됐습니다. 아, 이 다른 데하고 틀리네요. 장판도 깔아놨네요. 뭐, 이런 식으로 캄보디아 유원지 제가 몇 군데 가봤지만 이렇게 장판 깔아놓은 데는 처음 봤습니다. 이제 음식 주문하고 뭐 이러면은 음식도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저기 또 룸도 있네요. 룸.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룸이 아니고 여기가 판매대였었네. 판매대. 과거에 이거 번성할 때 판매대 했던 곳이네요.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노시다가 나와서 여기 와서 무엇을 구매를 하는 곳이고 이곳 유원지 이름 같은데 뭐 이거 캄보디아 글씨를 모르니까 영 답답하네요. 영어도 없고 아, 상당히 넓습니다. 자리도 많고요. 오, 여긴 낚시하는 데인가 보네. 낚시하는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여기 뭐 낚시해도 가능한지 일단 복글럭이 안 보여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내놓다 보니까 지금 현지인들 가족이 여행을 오신 것 같네요. 그래서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도 있네요. 온! 디니 스투트라이 바넛 스투트라이 바넛 어반 첩도 오케이 오케이 어꾼지라 저쪽에 내가 가기로 했던 데를 일단 어? 뭐야 이거? 수영장입니까? 아니야 요거 요거 수영장이네요. 와 이야 여기 어린이 시설도 만들어 놓고 저 건너편에는 샤워시설 돈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예.
코로나 오기 전에는 뭐 번성했을 것 같은데, 참, 지금 이게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어요. 오늘은 다들 고향으로 갔어요, 예, 절에하고 그 다음에 고향 시골에 갔나 봅니다. 자, 원래 우리가 가기로 했던 대로 한번 가봅시다. 그러죠. 예. 네. 그리고 거기 갔, 예, 예, 거기 갔다가 네, 보시고 거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일로 오시면 돼요. 이쪽은 이미 이제 한번 봤으니까는. 여기 어때, 기분에? 예? 네? 아, 그니까 거기를 가서 보시고, 네, 거기는 뭐 지금 앞으로 한 5분만 가면 되니까. 난 어디 시골집 가가지고 시골집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다 오는 것 같아. 시골집에서 막 떠들다가 와? 아, 여기가 낚시를 했었대요. 근데 지금은 아, 초비. 낚시도 아니야, 저. 예. 네. 그니까 지금은, 낚시잖아. 지금은 저기 초비했대. 맞아. 두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한번 저기 가서 구경해 보시고 이쪽이 괜찮으면 여기 하시면 되고 아니면 좀 전에 우리가 들렸다 온데 거기 여기는 배 타는 데도 있고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. 흔들흔들합니다. 조심조심. 쌍다리예요. 그리고 오른쪽 난간대를 잡고 좋아요. 오른쪽 난간대를 잡고 갑시다. 저 제일 끝에 넓은 데로 들어가세요. 거기는 임대료가 좀 비싸겠지. 음악도 나오고 뭐 난리가 아니네요. 아, 이것도 이 음악 이것도 저작권 또 문제 될 것 같은데. 아, 이 저 배가 저거 유람선이 풍악을 울리고 갑니다.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. 강남 거야 강구. 강남 기 좋아요. 에? 강남 기 좋아요. 큰어가 이쪽이랍니다. 이쪽. 몰라. 여기를 하래요. 어디가? 자, 이번에는 가일 미니 슈퍼가 도착했습니다. 가일 슈퍼가 도착했어요. 민 동 모이만 동 모이만 에게 오리알. 자, 차트럭 군삿주로 흰밥 맛있네. 맛있습니까? 맛있어. 네. 바람도 시원하고. 자, 산들바람이 지금 파도도 살랑살랑 치고 좋습니다. 이게 모닝글로리 뭐야 이게? 차 모닝글로리? 차 뚜루꾼 쌉주룩. 차 복다. 뚜루꾼은 저 채소 나팔꽃이고 쌉주룩은 돼지고기고 그렇습니다. 나팔꽃이요? 예. 응? 예. 이거 아침에 그 꽃 피는 거 못 보셨구나. 근데 우리나라는 나팔꽃은 아니지?
그거랑 거의 비슷해요. 엄청나게 길게 나가요. 쭉쭉. 한국에서도 그 위에 순만 고구마 순 먹듯이 잘라 먹었었죠 옛날에. 우리나라도. 예. 자, 저도 식사하겠습니다.